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킴벌라이트랑 회절 격자 결정까지 모두 완성이 됐죠? 잘 되고 있어요. 오케이, 잘 되고 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석순하고 이제 본진 가가지고 이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와서 이제 석순 이쪽 들어가서 아 없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고 다니나? 이거 이상하네. 분명 움직이고 다니면 이거 힘든데? 석순. 석순을 다시 찾아야 돼요. 석순이 큰일 났다. 회절 격자. 여기 있네. 식광년이야. 근데 여기 가야 되겠네, 여기. 이쪽 안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네, 와, 다 있다, 다 있어. 여기다 우선 석순, 회절, 유기, 이 정도까지만 해킹을 하고, 아이고, 체킹을 하고, 보이게 하고, 그럼 가다가, 여기 들렀다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석순이 어딘지, 여기죠? 유기 결정이랑 같이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프랙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패스하고, 이쪽으로, 렛츠고!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워프 가는 길이니까 사광년이라고 해봐야지 얼마 안 걸리죠? 이거 볼 시간도 없다. 보시면은 정극 이게 석순, 그게 석순이고.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으로 4, 3, 2, 1 총요 하시면은 완전 여기 유황지역이구나. 물 캐면 유황일 거예요. 이거 그냥 아마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은 물이네. 아니죠? 석순이 1500. 석순이 1500. 1500이면은 여기 있죠? 석순 여기 하나 있고 1500. 이거 하나네 그냥. 그냥 하나. 내 위치가 여기고, 저 위로. 이거 하나짜리야, 하나짜리? 딱 하나짜리. 그러면은, 이 근처에 보시면은, 특별히 뭐 또, 가져갈 건 없고, 유기결정도 굳이 여기서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놓고, 뿅. 그 다음에, 여기서, 어프 200개. 행성 간 요구. 놓고. 네가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석순 행성강 공급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다음 여기다가 행성강 요구 하면은 가지고 오고요. 또 오시면은 끝. 이거 이것도 뭐 굳이 그렇게 이제 많이 놓을 필요는 없긴 한데 놓고 야 3 F6 3개씩 3개 정도만 놓아주셔도 문제 없다 하시고 돌려주면서 됐죠? 오케이 이제 전기 돌아가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 어딨니? 우리 채굴기 제가 몇 개 더 만들어 놨는데 하나 못 넣는다 하나 맨 위에 하나를 넣든 이렇게 놓고요 마범 가시형 석순 이야 놓고 놓고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 얘가 야 왜 정신 차려 왜 놓으시고 전기가 오게 되면은 이거를 좀 속도를 높여요 속도 높여도 상관은 없고요 됐습니다 가죠? 가고 있어요 와우 생산 속도가 분당 3780개 60으로 나누면은 와 560개 그쵸? 60 66에 36 아니구나 60 630 63개구나 초당 어마어마한 속도로 들어가는 거죠? 오 엄청나요? 전기 걱정 이제 없고 300 잘 오고 있고요 오케이 다 왔죠? 쭉 이제 계속 들어갈 거고 워퍼도 있고 와우 나르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회절석순이랑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모든 자원들 유기결정 이제 가가지고 더 이상 그래핀 넣지 말고 이제 석순으로만 그냥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건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이거 티타늄 결정 넣을 필요 없이 회절 격자로 가능하고 광자 결합기도 프리즘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면 더 빨리 되겠죠 프랙탈 규소 프랙탈 이거 하나로 두 개씩 나오긴 하지만 이거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것도 하면 좋긴 한데 프랙탈 규소 이게 없어요 근데 더 이상 하나만 더 있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되어 있고 이 근처에 보시면은 프랙탈 규소 있을 거예요 여기 가면 되겠다 여기 이 프랙탈 규소 많다
프랙탈. 프랙탈 6이, 아니 프랙이라고만 하자. 프랙 6이 6이 메탄. 메탄이 이렇게 있네. 넣어주시면은 됐어. 와 이제, 야 이제 더 빨라졌다. 와 9.68. 그럼 이제 저희는 다시, 야 여기 지금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을 건데, 여기 다시 깔끔하고요. 우리 본진, 설마 본진도 쳐들어왔니? 본진 깔끔하고요. 이쪽 지금 쳐들어오고 난리죠? 아야. 이제 저희는 다시 본진 여기를 기점으로 짠! 짠! 다시 저희는 와우! 이제 에너지 차는 속도가 더 빠를 거예요. 야, 점점 이제 강력해지고 있네요, 메카가. 봤습니까, 조금? 좀 전에? 슝! 와프! 이 게이지, 밑에 에너지 게이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느려진다라는 거죠. 차는 속도도 빨라지고. 우선은 이제 항해 속도도 높여줘야 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걸리니까. 이쪽으로. 어이구.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워프가, 재료가 다시 넣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워프. 손쉽게 오죠? 안 돼! 오게 되면 이제 끝! 쉽죠? 좋아요. 무기 쪽. 이제 다른 데랑 싸우려면은 무기 데미지 올려주고 있고요. 이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결정폭탄.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보라색이 지금 워낙에 없어서. 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와우 많죠? 가시형 석순 넘치고 있고, 이쪽 보시면은 여기 결정 제대로 오고 있고, 이쪽 보시면은 다 왔죠? 와우 끝. 그럼 이제 여기 카시미르, 카시미르가 여기죠?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올 필요가 없고, 재료 집어넣고 그만 가져오게 하고, 이거를 싹 가져온 다음에 취소시키고, 여기다가 회절 격자 이거를 요구하면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와서, 어디지 이거? 여기네요. 차버렸네? 와. 야, 이거 또 요구하는 데가 없나? 이거 요구하는 데가 또 있으면 거기다 넣어주면은 참 좋을 텐데요. 없나? 오, 없어? 노란색 만들 때, 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오. 넣어주면 되죠? 히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정도 해줘야 되겠죠? 해주시고, 없애주시고, 다시,
회절 석순 해주시고 여기를 이걸로 자, 버려버리고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버려버려 그냥 버려버려. 응? 왜 안 들어가죠? 너무 멀어서 그런가? 아 다른 거구나. 이거 어디로 들어가니? 여기로 들어가네요. 넣어주시면은 되고요. 이제 회절은 끝났고 여기도 이제 좀 여기도 잠깐만 또 티타늄 여기다 넣어줄까요? 그러면은 우선 좀 창고에다 다시 필요 없는 거 여기 필요 없거든요? 빼서 가져오고 취소시키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 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이거는 그냥 버려버리죠. 그리고 이거는 여긴가? 가득 찼는데? 이것도 요구하는 곳이 있을 텐데 이거 결정 이거 만드는 곳 여기서 만들고 바로 다이렉트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 버려버려야 되겠다. 오 무기 피해까지 다 됐고요. 이거 그냥 취소하고 없애버리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만들면 되겠죠. 이거 광자결합 전자회로 해당 회절 전자회로 요청을 해오시고 그 다음에 회절 요청을 해오시고 가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광자 결합기 해주시면은 이제 회절로 다 하고 그래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그래핀 그만해 여기 아, 그래핀 그만 나와 여기 여기 야, 야 그만해 그래핀 그만해 그래핀 그만하고 여기서 그래핀 대신에 이제 이거 하면 되거든요. 석순만 있으면 돼요. 석순 이거 이제 티타늄도 더 이상 가지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석순만 오면 되니까 여기도 티타늄을 여기다가 티타늄 여기다 넣어주시고 이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석순을 가지고 오면은 석순 자체만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죠. 석순 이거 이걸로 만드시면은 이쪽에다가 더 대량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티타늄 이제 필요 없죠? 티타늄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여기서 석순 그 다음에 석순도 요구
해주시면 끝.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이거 두 개는 이대로 내버려 두고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됐어요. 속도도 괜찮고 소대가 없구나.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져온 모든 것들을 다 했죠. 이제 재료를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낄 수가 있고 티타늄도 아끼죠. 이제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티타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티타늄도 아낄 수가 있고 이것도 전자기 터빈이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아낄 수가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티타늄 아낄 수가 있고 그래핀 아낄 수가 있고 이것도 프리즘 아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재료가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기술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쭉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 보시면은 다 나와요. 제 채널 영상이 있으니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이슨 스피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예전에 했던 영상이 그대로 나와요. 이 이후에는 똑같아요. 스피어 쏘는 것까지 제가 막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니까요. 그거 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재료 가지고 오는 것도 다 보여드렸고, 여기, 쌈박질하는 곳. 당근. 여기서 가가지고 쌈박질하던 곳. 보여드렸고, 우주 싸움 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당근은 여기 또 있습니다. 중성자별에. 블랙홀 별이 있고 중성자별이 있어요. 한 맵에는 그두 가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블랙홀 별이고 여기는 중성자별이에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도 역시나 당극 자석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더 하기에는 더 이상, 그쵸? 이거 업그레이드 해봐. 그래핀이 많이 필요하니까 부족하죠? 그래핀 더. 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핀이 간단하게 석순으로 자동화가 됐고요. 기술 업그레이드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계속 한다면은 폭발 타워, 행성 방위 시스템, 레이저 포탑. 적 유닛이 범위에 들어오면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발사해 표면에 고온을 발생시켜 지속적인 데미지를 줍니다. 레이저 타워의 고주파 레이저는 단시간에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지만 매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행성 내부 상대. 행성 보호막 행성기. 행성 표면에 행성 보호막을 생성하여 우주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24메가와트밖에 안 되잖아.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공격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즈마 타워, 행성 외부 상대. 이게 문제인데, 이게 만들면은 행성 외부 상대? 괜찮은데? 이거 다음 해볼까? 아니면 계속 해볼까요? 포탄. 포탄 54. 이거는 데미지 엄청 나는구나.
대기 중이죠? 대기 중이고. 공간을 왜곡시켜. 그냥 이것까지만 하면 될것 같고. 플라즈마 타워 하고. 이것도 재련도 하고. 재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거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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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보라색도 만들어야 되나? 보라색? 보라색 많죠? 보라색도 많고, 아니면은 더 많이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부품도 덤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될것 같고, 쌓이고 있고. 보라색 이거에다가 이거. 이걸 많이 해줘야 돼요, 이제. 김요체는 이미 들어오고 있고, 김요체 만드는 것도 간단하니까 김요체를 이제 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중수소도 많이 있고, 이것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더 밑에 쪽도 해가지고 김요체도 더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씩 쭉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계속. 자, 오늘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